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2월 3일 우리 시흥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월 1일 부천시에서 12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그 배우자가 14번째 확진 환자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시흥시에는 확진 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만 12번째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가 시흥시 거주자임이 2일 확인됐습니다. 시흥시 밀접 접촉자는 총 2명입니다. 이들은 12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한 명은 강릉행 KTX 동승자, 다른 한 명은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외 일가족 3명이 14번째 확진자와 친척관계로 지난 25일 군포시에서 설 가족 모임을 갖고 확진자를 자가용으로 자택에 데려다 준 것으로 2일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14번 확진자의 증상이 29일 발현됐으며 이들 일가족은 이전인 25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시는 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오전 9시에 공지된 내용과 달라진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가족 3명 중 어린이집 등원 유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유아는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확인 즉시 2명의 밀접 접촉자와 3명의 관리 대상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시는 거주지를 소독하고 격리 중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용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1일 2회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지금까지 총 11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있었습니다. 11명 모두 음성 판정 후 현재는 격리 해제된 상황입니다. 자발적인 의심 신고를 통한 능동 감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3명은 음성 판정 이후 현재는 감시 해제돼 나머지 5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밀접 접촉자 및 관리 대상자의 경우 말씀드린 5명 이외에 2명의 접촉자가 있었으나 1월 28일 증상 없이 중국으로 출국해 감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12번째 확진자 경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이고 14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는 역학조사 중이지만 배우자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 경로에 시흥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8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접한 부천시에서 12번째, 14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밀접 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확대하고 140여 명을 투입해 접촉자 1일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전화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흥시 보건소 전화상담을 열어놓았습니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업데이트되는 상황 정보를 SNS를 통해 시민들께 실시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흥시 관내 모든 18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문자 대상으로 발열검사와 출입국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 공공체육시설인 시흥시 실내체육관과 정왕올림체육센터는 소독 및 방역대책을 실시하며 오늘 9일까지 긴급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공공체육시설은 상황을 지켜보며 휴관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시흥시 내 건설 현장에는 업무 시작 전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근무자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시민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이 높은 상황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시흥시를 믿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시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흥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 등 SNS를 자주 살펴봐 주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궁금한 점은 시흥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과 133으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